어쨌든 우리는 자 32번을 넘어왔어요. 자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944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겠어요. 자 44년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아이고 뭐가 생각나죠? 아무도 생각 안 나죠? 그래도 느낌상 우리가 이때가 어느 때였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 이게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제강점기를 기준으로 생각하잖아. 이 정도 때면 1910년부터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어머, 1945년이죠? 5년. 45년이죠. 45년 8월 15일 날 우리는 이제 광복을 맞이했는데 어쨌든 1944년이면은 아, 거의 이제 뭐 45년 전이잖아. 그래서 약간 이제 조금 전쟁의 막바지에 이르는 느낌은 있는데 아직 막 열심히 그래도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자, 근데 1944년에 끊었죠? 그렇죠? 자, The German 독일의 로켓 bomb, 로켓 포, 저 로켓 포 공격, 그렇지? 어디에 대한? 런던에 대한. 진짜 런던에 그냥 막 떨어졌어요. 그래서 진짜 런던 시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다른 데로 막다 대피하고 막 이랬었어요. 애들을 막 대피시키고 막 잃어버리고 막 이런 이상한 것도 생기고. 자, 어쨌든 그런 어택이 갑자기 에스컬레이트. 에스컬레이트 하면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고조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1944년에. 왜냐면 이제 뭐라도 해봐야 되니까. 그렇죠? 일본에서 막 카미가제. 그렇죠? Over 2000 V1. V1은 이제 그 플라잉 밤. 비행폭탄. 비행폭탄의 이름이고. 자, 2000개가 넘는 V1 플라잉 폭탄이 fell. 떨어졌습니다. 그 도시에. 문제 끝났는데 ING 위에 뭐 하고 있는 거니? 분사구문이죠. 그리고 죽였습니다.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자, 그리고 병렬이에요. 그리고 부상을 입혔어요. 저 킬링과 운딩 이렇게.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사람은 부상을 입혔겠지. 이제 죽는 게이 정도면은 부상당한 사람은 뭐 배가 뭐야?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렇죠? somehow 어쨌든 어찌 됐던 그러나 그 Germans는 consistently 뭐요? 지속적으로 그저 일관되게 이런 말이에요. 두개다 알았어요.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consistent. 자, miss. 자, 놓쳤습니다. 무엇을? 그들의 타겟을. 그들의 목표를 다 빗맞췄어. 희한하지, 그쵸? 이렇게 많이 쏟아붓는데. 자, 됨 무슨 뜻일까요? 그래, 그거일 거야. 뭐야? 주간대라고 했지? 그쵸? 그딱 얘기하면 돼. 그쵸? 그러면 그 폭탄인데, were intended to, 의도했어. 뭐를 유도했죠? Tower Bridge. 그쵸? 런던 Tower Bridge. 자, 그 Tower Bridge에 를 목표로 했던, 그쵸, 의도되었던, 그 다음에 피카딜리 광장, 그리고 이런 거 이렇게 가로 해가지고, 나 이런 거, 아주 주요 지역이야, 그쵸, 런던에서도 심장부. 근데 그거, 그랬던 밤이 would fall. 그쵸, 떨어졌어요. 떨어지곤 했어요. 이게 몸을 하곤 했다, 적으니까. 과거의 습관, 이런 느낌인데, 떨어지곤 했어. well 이라는 거는 short를 꾸며주는 말이야. 훨씬 이런 말이야. 훨씬 못 미쳐서. 그 도시에 못 미쳐서 떨어졌어. 그리고 역시 이거 분사구문이겠죠. 문제가 끝났으니까. 자, 그리고 착륙을 했는데 어디에다가? In the less populated. populate 하면은 거주시키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덜 거주하고 있는 이런 말이에요. 덜 거주된 사람들이 사람들이 더 없는. 이래 좋겠죠. 그죠? 사람들이 더 없는 교외 지역에 떨어졌다. 그죠? 궁금하잖아. 그래서 이거 왜냐하냐 이런 거죠. 자, 이것의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자, in. 자, 여기서 주어 동사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부사적으로 먼저 적는 거예요. 그들의 타겟을 fix라는 건 무슨 말이야? 고치다가 아니고 고정시키다. 그렇죠? 그들의 타겟을 고정시키는 데 있어서. 그렇죠? 자, 확실히 하는 데 있어서 저 젊은 사람들이 rely on이 뭐죠? fix를 정하다라고 정하다도 좋아요. 정하다. 정하는 데 있어서 rely on. 의존해서 누구에게? 비밀 요원, secret agent. 에이전트가 요원, 뭐, 에이전시 하면 뭐, 대리 기관, 그죠? 대리죠. 자, 그런데, they had 이렇게 가라고 했어야 되겠죠. 자, 과거 알려요. 그들이 심어놨던, 어디에? 영국에. 이해됐지, 그치? spy, 간첩, 이런 거예요. 자, 그 사람들한테 의존했어. 그래서, 여기야. 막 이런 식으로. 자, 했는데, they did not know, 뭘 몰랐어요? 이 에이전트가, 와우. had been discovered. 송대. 발각이 된 거야. 그리고 또뭘 몰랐어? that, slash예요. 여기 병렬 구조예요. 첫 번째 몰랐던 거는 얘가 발각이 됐다.
두 번째는 in their place. 아까 place가 뭐 입장 뭐 이런 것도 안 돼. 그들 자리에 이런 거냐. 그러니까 그들 대신에 이런 거지. 그들 대신에 영국의 컨트롤을 받는 그 요원이 were giving them. 그들에게 미묘하게,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사기치면 안 되니까 미묘하게 deceptive, 거짓에. 그죠? 사기의 거짓에 이런 거지. 거짓 정보를 주었습니다. IOD죠? 그들에게 미묘하게 다른, 미묘한 거짓말을 해주더라. The bombs would hit. 그래서 떨어지곤 했어. 맞추곤 했어.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멀리. 그죠? 점점 더 멀리. 자, 어디로부터? 그때 타겟으로부터. Every time 뭐야? 뭐뭐 할 때마다. 똑같은 말 뭐? 적으세요. Whe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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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They fell. 그들이 떨어질 때마다 그들의 타겟으로부터 더 멀리 멀리에 떨어지곤 했습니다. By the end. By 뭐뭐 할 때쯤. 끝날 때쯤. 뭐야? 그 공격이 끝날 때쯤. 그들은 landing on cows. 어디 위에 떨어졌어? 소. 자, 소가 왜 중요하죠? 시골의 소에 떨어지곤 했어요. 아니, 도시에 사람 많은데, 네. 타격을 주려고 한 건데, 저 소는 불쌍하지. 네. 소가 불쌍해서 지금 그런 생각 얼굴 하고 있잖아. 애들 다 이거 할 때마다 뚜렷한 얼굴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 왜냐면, 불쌍해. 왜 소한테 떨어졌어? 그 얘기는 그만큼 관역에서 넘어왔다, 벗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소한테 맞을까? 그치? 그래서 뭐뭐 함으로써 이런 말이죠. 바이 뭐뭐 함으로써 여기 이제 여기 끝나고 영국 사람들은 아니 영국 군은 얻었습니다. 무엇을? 자 굉장한 이익을 얻었어요. 그럼 뭐 함으로써일까요? 대중에게 정직함으로써 적에게 retreat은 뭐예요? 후퇴하다. 후퇴하다. 후퇴할 기회를 줌으로써 그런 거 준 적 없는 것 같은데 자 feed는 원래 먹이를 주다 이런 말이에요. 먹이다. 그쵸? IO. 근데 요즘 주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쵸? IODO 괜찮아? 어? 이거 답이네, 그치? 자, 적에게 잘못된, 우리 아까는 모르셨어요. deceptive. 자, deceptive를 썼고, 하나 더 쓸 수 있다면, 이런 거? fake. 가짜. fake. 그 다음에 또, 거짓을. 잘못된. false. 이런 거 적을 수 있죠. 자, yeah, then focusing on one goal consistently. 일관되게 한 골에 집중함으로써 아니고. 자, 탐구함으로써 미지의 곳을. 그쵸? 그니까, 일단 그렇고, 여기 디셉티가 여기 중요한 내용이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계속 나왔던 게 나오는 건 이제 알겠지, 그치? 자, deceive. 동사 한번 적을게요. deceive. 자, 이게 뭐야? 속이다. 사기치다. cheat. 그쵸? trick. 뭐 이런 거 있어. 그 다음에, 명사형 deception 예, 속임수 기만 deceit 이것도 비슷해요. 속임수 아까 뭐라 그랬지? 기만 사기가 fraud라는 것도 있는데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써가지고 deceit deceptive 형용사 이렇게 다 알아주세요. 넘어가서 우리는 33으로 가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뭐 한다. 문장 맨 앞에 왔다고 해서 두려워할 게 없어. 자, 하다 보면 바로 나와요. 자, 대부분의 사람 뭐뭐 한다. 자, 그리고 if you really stop and think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이겨냈지. 자, 그것에 대해서 멈춰서 생각한다면 대부분의 라고 해놓고 what average people spend their money on. 자, 여기서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치? 근데 most가 있잖아. 근데 여기서 of부터 여기가 명사절이야. 그래서 이 명사절을 어디서 끝날 것 같아? What average예요? 아니면 average people, 그 다음에 what이 따로 떨어진 거야. 어떤 보통의 사람들이 아니면 무엇을 보통의 사람들이야? 그리고 무엇에? 끊어져야 됩니다. 왜요? 이게 주어고 이게 미리 했으면 좋겠는데 미리 해오지 않아도 딱 보면은 느낌이 와야 돼. 왜? 자, 보통 사람들이 써. 그들의 돈을. 지금 목적은 아닌데, 온. 이거구만. 왜요? 온 다음에, 내가 이랬지. spend 시간, ing. 들어, 시간이나 돈, ing. 그 다음에, 온에서 뭐야? 명사. 나는 주로 돈을 옷에 써. 그런 거야. 옷을 사는 데 쓰면은, I usually spend my money buying clothes야. buying clothes인데, 너 옷에 그러면 on clothes.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온 다음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게 바로 what이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보통 사람들이 그들의 돈을 쓰는 곳 이렇게 쓰는 것 어디에다 쓰냐 그것의 대부분은 revolves around 뭐뭐를 둘러싼다 둘러싸고 이루어진다 revolve가 뭐죠 회전하다 라는 뜻이에요 원래 회전하다 근데 여기서는 뭐 공전하다 이게 이런 거지 뭐뭐를 둘러싸고 이렇게 공전하는 게 이거 지구가 그죠 revolve라고 있잖아요 회전 이런 뜻이 말이죠 그래서 뭐뭐를 둘러싸고 이루어진다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자 이거 오늘 배웠던 거네 소비 그죠 소비 뭐예요 commodity 그러면 상품이죠 상품 상품의 소비를 둘러싸고 일어난다 그죠 그러면 아 이제부터 이제 뭐야 예시야 뭐 예시야 이거에 대한 when you wake up in the morning 네가 아침에 일어날 때 you might drink a cup of coffee 너는 차 한잔 맞을지도 몰라 on the way to work 자 on the way to work 하니까 직장에 가는 길에 너는 put gasoline 가솔린 넣을지도 몰라 어디에 너의 차에 가솔린은 뭐예요 적으세요 휘발유 gasoline gas라고 해요 그래서 주유소가 gas station when you gas station 맞네 그래서 걔 정류소 같네. 자, anyway. When you pay your electric bills. 자, electric bills 하면 전기요금. 그쵸. 전기요금. 사실은 빌은 청구서야. 청구서를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전기요금을 낼 때, 이렇게 할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병렬 구조라는 거 알겠죠? 내라, 이거 사라가 아니죠? 전기요금 낼 때, 그 다음에 살 때, 차를 살 때, 옷을 살 때, 심지어, 마지막 마무리. 심지어 네가 케이크를 구울 때조차도 너는 쓰고 있어, 돈을. 어디에다가? commodity 상품 관련된 비용에 expenses the prices 가격 뭐에 이 아이템의 가격은 뭐에 의존한다 뭐에 달려있다 이런 말이에요 가격 뭐의 가격에 자 physical 신체적인도 있죠 물리적인 물리적인 상품 그러니까 물리적이라는 거는 이게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physical이죠 예를 들면 when crude oil 자 crude oil 적으세요 원유 크루드는 뭔가 가공하지 않은 이런 말이에요. 원유가가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 Because of slash. 자, 증가된 긴장. 그쵸? 어디에서의? 중동에서의. 자, 중동에서 긴장이 막 고조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오일가도 올라갑니다. So you can easily see this.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Gasoline prices에서. 휘발유 가격에서. 왜냐면 원유에서 이걸 만드니까. excessive는 뭘까? excess가 뭐야? 초과 이런 말이고 이건 초과적인 저 여분의 그렇죠? 자, excessive heat drives up. 자, 초과적인 더위. 더위가 이 정도면 되는데 더위가 엄청 더 센 거야. 그렇지? 그러면 어때? drives up 밀어 올린다. 수요를 뭐에 대한? 천연가스에 대한 natural gas. 그럴 때 너는 또한 본다. 이것을 어디서? 너의 utility bill에서. 유틸리티 보려면 유틸리티가 원래 뭐 유용함 뭐 이런 말이 뜻인데 유틸라이즈가 이용하다 이런 말이고 이건 합쳐서 그냥 공공요금이에요. 너의 공공요금에서 전력을 많이 쓴다는 얘기지 그치? 더워지면 어떻게 해? 원래 한 30도면 되는데 막 33도 5도 막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점점 더 에어컨을 많이 틀겠죠. 그러니까 전력이 더 필요하겠지. So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1번. 그렇죠. 커머더티가 뭐 많이 나와서 그렇기도 하지만 인터랙트 위드를 알아야 돼. 뭐야? 부모와 상호작용을 한다. 상품들과 on a daily basis 하면은 매일 이런 말이에요. 매일에 기반해서 이런 말이죠. 일상적인 기반에서 일상적으로. 자, 오늘 배운 거랑 되게 많이 연결이 되네. 그렇죠? 우리 뭐 배웠어 아까? 뭐하고 finance인데? Property. 저 property and finance. spend too much 너무 많이 써서 나중에 후회한다 regret 그죠 regret 후회하다 이거 알아주세요 be in debt는 오늘 나왔죠 채무 빚 그렇지 빚 속에 있다 그러니까 빚을 진다 to some extent 너무 중요하다 정도라고 적으세요 extent가 정도야 근데 항상 어느 정도로라고 할 때 to를 써요 어느 정도까지 이런 느낌이야 그다음에 얘랑 비슷한 말 오늘 아까 학위로 나왔죠 학위 그렇지 honorary로 나와가지고 honorary degree 명예학위랑 degree To some degree, to some extent. 시작. To some degree, to some extent. 자, feel the need. 뭐야? 필요를 느낀다. 뭐해? Conservation. Wow. What is that? 보존. 저 에너지 보존에 필요를 느낀다. Understand? 자, 이해를 한다. 뭐해? Natural resources. 뭐죠? 천연 자원.
자연자원 해도 되고 천연자원 natural resources. 자, 33번 our sense. 우리의 뭐에 대한 잠깐 이거 안 했나? 이거 했죠. 저 이렇게 너무 익숙하다 했네요. 저 여기 뭐였어요? 자, 물어보겠다. 단어를 보지 말고. 맞아. deprived. 뭐 불우한, 불우한. 멋있게 얘기하면 불우한. deprived가 뭐야? 박탈하다. 아, 적었나 봐봐. deprived A or B. 그렇죠. 사실 천행문을 잠깐 가면은 천행문 잠깐만 꺼내볼래? 자, 이거 내가 보통 나오면은 바로 해가지고 알려주네. 188페이지 보세요. 되어 있어? 바로 폈어요. 와우, 대박 사건. 그래, 여기에 분리박탈의 5부가 나오잖아. 5부. 그러니까 5부가 사실은 5부는 뭐뭐 의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거 말고 이게 있어. 분리박탈. 그래서 rob A of B. A에서 B를 빼앗다. 그 다음에 relieve 뭐야? relieve가 덜어내다 이런 뜻이 있지. 그렇죠? 그래서 완화하다 그런 말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A를 우리는 보통 A 바로 뒤에 있는 목적어로 를이라고 해석하잖아. 근데 우리나라 말 자연스럽게 하려면 이게 A에게서라고 해야 돼서 자 A에게서 B를 B라는 특정 그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deprive 박탈하다. 그렇죠? 빼앗다라고 되죠? 빼앗다. 저 빼앗다 아래다 박탈하다도 적어요. 멋있게 얘기하면 박탈하다 빼앗다. clear는 제거하다. 그렇죠? 그냥 치워버리는 거야. 그다음 cure A or B 그럼 A를 치료한 거야. 근데 A 중에서 어디 무슨 어떤 상처나 어떤 병이나 알겠죠? 자, deprive A or B 그래서 is deprived 그러면은 박탈되었다. 그렇죠? 빼앗아졌다. 그래서 불우하다 이런 느낌으로 가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자, company는 would like to가 뭐야? 하고 싶다. 자, 회사는 하고 싶어. 강화하고 싶어. 그죠? 인헨시 정세가 강화하다, 높이다, 향상시키다. 자, employee 하면 뭐예요? 직원이죠? 직원의 만족감. contentment. contentment, satisfaction. 그죠? 만족을. 어디에? on the job. 직무상. 그죠? 직무할 때. 그죠? 그리고 for several reasons.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만족감을 느끼게 하고 싶어. 이거 똑같은 말이죠? 계속 아이고 이거 이퀄을 해주세요. 자 등호 표시. 자 그래서 직무 만족은 높인다. 무엇을? 생산성. 어머 어쩜 오늘 우리 배운 거랑 다 연관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because happy employees. 그렇죠? 행복한 직원이 더 열심히 일하겠지. 그렇죠? 이거 ing 뭡니까? 부사문이잖아. 그렇죠? 좋아요. 자, 그들이 생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줘요. 그렇죠? 가능하게 허락해 준다는 건 생산하게 한다. 그러면 allow를 let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더 많은 것을. 그것도 비용이 어때? 더 적은 비용으로. 게다가 자, 지금 흐름이니까 연결 안 되는 걸 사용하면 돼. 많은 서비스 기관에서 자, 클라이언트. 자, 여기서는 아까는 우리 누구였어요? 직원 만족이죠? 이번에 누구를 넘어왔어? 고객. 자, 클라이언트는 고객도 되고 의뢰인이야 원래는 이제 서비스를 맡기는 사람일 때 이걸 커스터머라기보다는 클라이언트를 많이 씁니다. 이제 그래서 고객 만족이 종종 달려 있어 뭐에 운이죠. 이제 직접 directly 바로 여기에 달려 있어 태도에 employee 직원에 그렇지. 밥 먹으러 갔는데 직원이 약간 툴툴대면은 왜 이러지? 난 돈 쓰러 왔는데 막 이런 느낌이 들죠. 자, 그리고 뭐 따뜻하게 해주면 기분 좋고 그러니까. Who are? 근데 그 employee가 뭐야? 뭐야? 컴퍼니의 뭐야? 얼굴이야. 누구를 위한? 고객들을 위한. 됐죠? 그 다음에 because. because는 앞에 거에 because가 아니에요. 뒤에 거에 because예요. 사람들의 구매 패턴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에 의해서 어떻게 그들이 느끼느냐에 따라서 뭐 하는 동안? 구매 경험할 동안에. 그쵸? 그래서 happy employees는 매러 같듯이 볼까요? 주황색. 아우 좋았어. 별표. 잘했습니다. 여기 동사니까 matter 중요하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 이 직원들이 해피한 게 중요해. 자, 그럼 3번으로 가서 자, 워커들이 dissatisfied 만족하지 않을 때지. 그치? satisfaction 만족 satisfied 만족한 D니까 dis를 붙여요. 그러니까 자, 그들의 unhappiness 그들의 불행, 그렇죠? 만족하지 않은 그 얼굴은 make 오형식이죠? 자, 커스터머의 경험을 어떻게 더 악화시킨다, 안 좋게 한다.
결과적으로 as a result, 컨슈머는 더 적게 사겠지. 내가 왜 여기서 산다? 그리고 나가버릴 수 있어. Company performance. 자, 컴퍼니의 그 성취. 원래는 수행이라는 뜻이죠. 수행이죠. 근데 수행 실적이라고 하죠. 실적은 어떻게? suffers. 약간 고생한다.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다. 이런 거죠. In other words, 즉, 느낌이 싸한데? 그죠? 이게 답일 것 같은데? 저 왜냐면, 자, when a product costs more. 프로덕트가 더 많은 비용이 들면 들수록. 이 cost가 뭐냐면, 동사예요. 자, 그럴 때, 그러나 그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 때, 그만한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 프로덕트가 뭐 되게 비싸. 근데 그 비싼데 그만한 가치가 있을 때, 그것의 가치는 acceptable. 수용 가능하다. 누구에게? 커스터머에게. 그러면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은, 직원들의 만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컴퍼니가 그거는 다, 결국에 자기 좋다고 하는 거다. 이런 말인데. Clearly, 분명히 it is important. 자, for가 무슨 for예요? 의주, 의미상의 주어죠. 자, 컴퍼니가 아는 것이 중요해. 무엇을? What makes their employees satisfied? make 몇 동시일까요? 뭐? 밑속에 있었네. 그들의 employees를 만족하게 하는 것. 무엇이 만족하게 하는가? 그죠? 그 얘기는 도대체 뭐 때문에 만족할까? 그죠? 그들의 직업에. 그러니까 어떻게 줘야 돼? 그걸 알면은 그걸 잘하면 되겠죠. Contentment. 시작. Contentment.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36, 37, 38, 39까지 할까? 그죠? 39까지 해보세요. 오늘은 약간 시간이 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잘했어.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라는. 자, 기버를 조금 가야지. 또 진도가 같이 나가는 반이 있어서 같이 나가면 좋을 것 같아. 자, 페이지. 오, 여기야. 되게 그때, 아, 근데 기버 했어? 네. 그래. 잘했어. 자, 기버를 살짝 쿵 하도록 하겠어요. 자, 기버가 우리 어디냐면, 페이지, 보세요. 28페이지. 28페이지에, 자, 되게 희한한 데서 끝났어요. 어떻게 하고 끝났냐면, 얘가, 얘는 말이 많으니까 스피커 하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drone on이라는 게 있었거든? 페이지, 거기에 몇 번째 줄이냐. 이거를 문제를 내진 않을 텐데, 아이고, 내가 오늘 문제는 안 냈지만, where is it? Yes. 아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번째 줄. 거기 드론원이 있잖아. 적으세요. 드론원에다가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다. 자, 이렇게 해서 적으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약간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약간 자기가 멋있는 척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네 라고 얘기를 했죠. 릴리한테. 응? acknowledge 뭐야? 인정하다. 마지못해서. 그렇죠? 다정하게. 아, 보게 되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what did you say? his name is. 라고 말할 거예요. 가브리엘이라고 말할 거예요. 뭐 이러면서. 여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아, 얘가 하면 아마 이런 게 나올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때,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얘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거지. 픽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릴리를 딱 봤더니, 내 생각해봐. 릴리 몇 살? 7살, 그쵸? 이제 8살 되는 거거든? 그럼 릴리 쪽을 딱 돌아봤어. 그랬더니, noticed. 자, notice가 나왔어. 그럼 뭐, 알아채다지. 그럼, 알아챘다? 무엇 무엇을 대신 나올 것만 같아. 안 나왔지? 주황색 가주세요. 자, 이건 한번 알아줬으면 좋겠어. to, once, 그 다음에 감정명사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 이게, 그런 뜻이 있어요. 뭐뭐 하게도. 그래서 어디를 하냐? this one. to his satisfaction. 오늘 다 연결되는 분위기? 나 짠 거 아닌데, 그쵸? 그의 만족에. 이런 말이잖아. 근데, 만족스럽게도 이런 말이에요. to one's satisfaction. 만약에 그녀라면 to her satisfaction.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걸 떼놓고 봤더니 뭐가 보여? notice 대신 보이지. 그쵸? 자, 뭐를 알아챘냐면, 그녀의 리본이 were. 어떻게 됐어? 묶여지지 않았어. 그쵸? as usual. 평소처럼. 그리고 dangling. dangle. 이 ing 앞에 e를 써놓고, 그 dangle이 뭐야? 매달리다. 이러면. 댕글댕글 매달리다 이런 느낌. 자, 그러니까 리본을 잘 묶어야 되는데 얘는 항상 약간 조금씩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럴 때 뭐가 나온다고? 이 어나운스먼트가 나오는 거야. 섬칫. 그렇죠? 섬칫하죠. 자, 그러면서 there would be
어나운스먼트가 있곤 해. Like that quite soon. 꽤 빨리 he felt 뭐 he felt certain 있을 거라고 그가 확실했어. 주어가 누구냐? He felt certain이요. 이게 주절이고 그거의 대절이 바로 앞에 나온 거야. 지금 바꿨어요. 그리고 and it would be directed mainly at Lily. 뭐라고? 그것은 바로 릴리를 주로 겨냥한 거야. 릴리에게 방향을 맞춰줬을 거야. 뭐라 하더라도 do 앞에 슬래시죠. do 다음에 주어 동사야 아니면 명사야? 주어 동사죠. 그렇죠. 근데 of course 중간에 끼어들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그녀의 이름이 언급은 되진 않았더라도. 그치? 9살 이하의 여자아이라고 했으니까 이름 안 나왔지만 everyone would know. 모든 사람이 알 거야. 모든 사람이 알았어. 뭐라는 것을 he remembered. 그가 기억하기는 뭐를 알았냐면 바로 이걸 알았어. 어떤 거? 부끄럽게도. 자, humiliation에다 주황색 적으세요. humiliation. humiliation. 어머나 이거 안 했네. humiliation. 자, 이거는 humiliation 하면 굴욕, 창피. humiliated. 자, 이렇게 많이 써요. 자, 이거 굴욕, 창피. 창피스럽게도 자 어땠던 것을 기억해요. 뭐를 기억해? announcement 이런 announcement가 있었던 걸 기억해요. 들어봐봐. attention 그런 소리 있는 거야. attention. this is a reminder to male elevens 몇 살 때? 자기 11살 때. 저 지금 11살인데 그때 reminder가 나온 거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that objects are not to be removed. 자 여기서 B2에다 밑줄. B2에다 B2 밑줄하고 의무라고 적으세요. 비트용법에 예의 가운과 있거든. 예정 의무 가운 가능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not 쓰면은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자 remove 제거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로부터? recreation area로부터.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물건을 recreation 센터에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and that snacks 자 그리고 간식은 먹어야 합니다. not hoarded hoarded 적으세요. 저장하다 비축하다. 그러니까 간식 거기에 있는 간식 먹으라고 둔 거지 집에 가져가라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랬던 announcement. 자, 그랬던 announcement예요. 자, 아직 동사가 안 나왔다는 사실. 그렇죠? had been specifically 적으세요. 특정하게. 특정하게. specifically. 시작. specifically. 주황색. 자,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듣기에 방송을 하긴 했지만 그건 누구한테 겨냥된 거야? 바로 그에게 얘기한 거야. 자, 왜? 그날, last month, 지난달에 바로 그날에 that he had taken 이 대부터 가로예요. 끝까지. 자, 그럼 이 대신 누굴 꾸며줄까요? 데이를 꾸며주는 거야. 그날이 어떤 날인데? 그가 애플을 가져갔죠, 집에. 그랬더니 물건 가져가면 안 된다. 간식 먹으라고 있는 거지? 누가 가져가랬냐? 이런 말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No one had mentioned it. 아무도 언급은 안 했어. 그렇죠? Not even his parents. 근데 그의 부모도 얘기를 안 했어. 왜냐하면 because the public announcement 공공 그 방송이 had been sufficient 주황색 sufficient 주황색 sufficient가 무슨 뜻이냐? 충분해. 자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굳이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 뭐 하기에 충분하냐? produce는 생산하다, 만들어내다, 무엇을 appropriate 주황색 무슨 뜻이죠? 적절한. 자, 주황색 하나 더. remorse. 후회. 회한. 자, 우리 regret 이런 거 알았지? 자, 이것도 자, 적절한 후회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자기가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리고 he had, of course, dispose of. 주황색. 자, dispose of. 무슨 뜻? 버리다. 폐기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는 물론 버렸어요. 애플을요. 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저 버리고 그 다음에 made his apology. apology가 뭐야? 사과죠, 사과? 이제 apologize. apologize가 이제 동사고요. 자, made를 써서 그의 사과를 했다. 누구에게? 그 recreation director에게. 그 다음날에 학교 가기 전에. 자, 그러니까 하나하나 행동이 약간 monitor 되는 그런 느낌이죠. Jonas thought again.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incident 주황색 무슨 뜻?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embarrass, 아니 아까 뭐 나왔더라? 당황하는 거? 아, 당황하는 거 안 났지? 그렇죠? bewildered. 이게 당황한 거야. 근데 여전히 당황했습니다. 뭐에? 그거에. 그 사건에 대해서. not by. 뭐가 아니라 뒤에 벗이 나올 것 같다. not by.
그래서가 아니라 뭐에 의해서가 당황한 건 아니었어. 뭐에? 그 방송 때문에. 그리고 필요한 그 사과. 그죠? 필요한 사과 때문에 당황한 게 아니었어. Those were standard procedure. procedure 적으세요. 절차. 그거는 보통의 정해져 있는 그죠? 표준의 절차야. 그리고 he had deserved 주황색. deserve 무슨 뜻? 받을 만하다. 그것을 받을 만해. 그래, 내가 잘못했지. 자, 그럼 여기서 벗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자, 여기서 초록색 하겠어요. 법바위의 초록색, 앞부분에 납바위의 초록색. 자, 나래의 법이 기억나? 상관적 부사에서 나는 건데, 뭐에 의해서가 아니라, 뭐뭐에 의해서 이런 거죠. 납바위, 법바위. 납바위, 법바위. 자, 뭐뭐에 의해서가 아니라, 뭐뭐에 의해서. 자, 그 사건 그 자체 때문에 그 자기가 좀 약간 당황한 거야. 왜? 자, he probably should have brought her up. 자, 그는 당황이라는 그런 감정을, 그죠? bewilderment, 그죠? 당황이라는 감정을 bring up 하면 꺼내다 이러면 꺼냈어야 했어. 자, should have pp도 기억나죠? 했어야 했다. 그치? 기억나죠? 초록색, 뭐뭐 했어야 했다. 꺼냈어야 했어. 아마도. 언제? 바로 그날 저녁에. 맨날 그 감정 얘기하는 시간이잖아. When the family unit had shared their feelings of the day. 하지만 he had not been able to sort out. sort out 하면 정리하다. 분류하다 원래란 말이에요. 정리를 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put words. 자, 단어를 단어를 단어로 만들 수가 없었어. To the source of his confusion. 자, 그의 confusion 뭐죠? 혼란. 그렇죠? 혼란의 source로. 그렇죠? So, 그래서 그건 어떻게 했어? 그냥 let it pass. 오늘은 통과했어요. 이게 몇 페이지니? 지금 어디까지니? 29. 29까지 했어? 아, 그러네. 아, 좀 더 하고 싶긴 한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어디까지? 원래 31페이지까지거든? 그치? 읽어오는 거거든? 다음에 32페이지까지 너무 약속하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